저희가 짜파게티를 준비했고요. 파김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맛있게 끓여봅시다. 빨리. 급하다 급해. 아, 파김치 잘 익었다. 나 참해. 이거 봐. 장가가도 될 것 같아. 야무진 파김치. 솔리님. 에요. 가루를 뭐 이렇게 계락시럽게 다 뿌려놨어요 테이블에. 어디요? 그 네 테이블 네가 아까 부른 거잖아요. 여기 없거든요. 이 테팔이 이게 테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테팔이요, 테팔. 와, 네 개입니다. 아무래도 세 개 끓이고 있었는데 세 개는 조금 재미 없을 것 같고 다섯 개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됐지요? 네. 어머니 잘하신다. 짜장면 장사 몇 년 하셨어요? 65년이요. 실례지만 연세가 26살. 먹어볼까? 그럴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예의 없는 것. 아까 했잖아. 한 입. 다섯 입이면 끝나겠네. 와, 윤기가 좔좔좔 흐르네요. 아우, 침 넘어가. 이거는 팍 익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던데. 역시 짜파게티는 약간 꾸덕꾸덕 해야 돼. 죽어. 아, 뭐야. 자, 파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저희는 뒷북 전문이잖아요. 그럼요. 오, 이제 파김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장난 없는데? 꿈에서 이빨이 두 개 더 빠졌어. 왜? 대박 날라나 보다. 진짜? 삶이만 합니다. 이번 파김치가 맛있다, 야. 할미가 손가락 좀 담갔어. 북한 좀. 할미가 너네 파김치 할 때 손가락 좀 담갔어. 왜 이렇게 다들 난리치니 솔직히 좀 알 것 같아. 진짜. 이 조합이 죽이는구나, 이게. 파김치가 미쳤는데? 여러분도 드실 때는 꼭 팍 싹 익은 파김치로 드셔야 돼요. 그거 한 입 드시고요. 콜라 좀 같이 먹읍시다. 와, 고개 왜 숙여? 뷰리 유튜버는 딱 카메라 딱 보고 해야지. 아이섀도우 머리도 이렇게 해야 돼. 싸죠? 싸죠? 응. 세 개 끓이자고 했던 놈 나와. 세 개 끓였으면 벌써 끝났어, 이놈아. 와. 잔뜩 얹어봐. 맛있어.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맛있어, 김치 솜씨가. 그럼. 갑자기 자괴감 들어. 왜? 오늘부터 식단하기로 했는데. 이거 밤에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알지? 매워. 맛있다잉. 태에서는 못 먹어본 맛이야. 아주 맛이 좋구나, 이래.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야, 그치? 그러면! 방귀 만들죠. 어? 방귀. 저글로 껴. 예, 나왔다. 모르는 척. 이거 살려줘. 요즘 조회수 안 나오거든. 한번 살리자.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공익이 먼저지. 맛있네. 이게 쫙 졸아들었어. 후루룩한데 블랙빈 라면. 블랙빈 누들. 블랙빈 누들 is very delicious. You agree? Yes, I think so. I agree. Nice. 그린 언니 김치. Yeah.
나만 매워? 좀 맵지? 내기구나? 오빠는 안 매워. 정원씨! 왜 안 먹었어 이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신다 했는데. 아, 오늘 다이어트는 원래 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원래 식단을 하는 날이었는데. 네. 이걸 또 찍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네 개를 먹네. 배불러? 아니. 좀 쉬었다 먹어야겠다. 배불러? 언니 뜨거워서. 진짜 실망할 뻔했어. 뜨거워서래. 미안해. 미안해요. 노래 발성과 하는 줄 알았어. 도전! 나 얼마 안 먹었는데 왜 살찌지? 응? 그동안 먹었던 게 많아.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주 먹어. 근데? 맞아. 쓸데없는 주전부리를 많이 먹어. 뭐? 몰라. 아니야. 안 움직여서 그래. 기초대사량이 낮아가지고 먹으면 다 살로 가. 그건 인정이야. 운동해야지 그럼. 봐봐. 옛날에는 밥 먹으면 배불렀거든? 응.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파. 진짜? 응. 그거 며칠 했다고? 며칠이라니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며칠이지. 매일매일 했는데. 아, 이게 커? 마지막 누나 거야. 이거? 응. 먹을 거야. 먹을 거라고? 응. 응. 먹고 싶냐? 아니, 기다릴게. 응. 아파? 응. 왜 깨닫게? 응. 드라마에 있었네,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뭘 본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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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못 따라하는 거야? 너. 내가 언제 그랬어? 종바라보자지만 그러잖아. 아니, 양세찬처럼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맨날 기력 없이 앉아만 계시잖아. 즐거움 없이 앉아서만 일하시니까 내가 인사할 때라도 조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안 좋아하시던데? 아니 좋아하셔. 그냥 인사하면 이러는데 좀 신나게 인사하면 오이 이렇게 대답하셔. 그래? 응. 그러면 다음에 엉덩이도 숨쳐봐. 때릴걸 그럼. 그래서 맨날 지나가봐.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짜파게티를 많이 많이 먹어. 왜?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왜? 아니야 하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짜파게티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파김치랑 조화가 정말 따봉이었어요. 오늘 먹방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거야, 신화 인터뷰할 때. 뭐야? 신화들 인터뷰할 때. 나 그냥 옆에서 따라하기만 하는 거?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은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